이번 게임의 주제는 풀 임플로이먼트, 완전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어삼션하고 동일합니다. 20만 명의 인구죠. 인구를 중에서 그 중에서 노동 인구를 15만 명으로 잡습니다. 중에서 15만 명이 노동 인구 도시 중에서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만 13세부터 80세까지 노동 인구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것이 이유가 있는데 왜냐니까 대부분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휴먼 works only with the robot. 사람들은 반드시 로봇과 함께 일을 하지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없거나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아주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차이가 어려움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하루죠. One day per week부터 시작하는 거죠. week부터 해서 maximum이 4 day per week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13살짜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한다거나 뭐 14살은 일주일에 이틀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도 파트타임, 이제 풀타임 있는데 파트타임과 풀타임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은 비정규직이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인데 파트타임 있고 레귤러 타임, 그냥 레귤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전혀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임플로이먼트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을 뉴럴 네트워크로서 도출하는 거죠. 목표는 풀 임플로이먼트가 되고 그리고 인풋은 퍼스널 데이터가 되죠. 퍼스널 데이터 어떤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이가 있는지가 인풋이 되고 그리고 아웃풋은 각 개개인 15만 명 개개인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occupation과 스케줄이 같이 도출되는 것이 이번에 목표입니다. 스케줄이 SKEDUA 이렇게 되나요? 모르겠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한글로 스케줄 일정이 같이 데일리 스케줄이죠. 그것도 도출되는 것이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각각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은 퍼스널 데이터이고 그리고 니즈죠. 니드. 일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워킹 아워 등이 들어갈 것이고 뭐 등등등등이 들어가서 어떤 데일리 스케줄이 도출되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뭐 베너핏은 당연히 풀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베너핏이 되겠죠. 베너핏이고 이번 시스템 우리가 구성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우리 도시, 우리가 제주도에 건설했던 가상의 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만으로는 시스템이 구성될 수가 없어요. 기반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 데이터는 인더스트리얼 여기서 보면 제주 캠프에서 자율 생산 그죠? 요 내용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에 관한 게임의 결과물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의 어떤 게임의 결과물, 자율생산, 자율시장, 사회적 노동, 사회적 경영 등등에 대한 어떤 게임의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게임이 진행되니까 혹시 여기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여기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완전 고용 문제 게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까다롭죠. 왜냐하니까 15만 명이 매일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뉴럴 네트워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게 무슨 소셜리즘 이미 망해버린 소셜리즘으로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게임의 주된 목표이고 우리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하나씩 그 진행 과정, 코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